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잇단 무리 발언과 무리 행동을 하고 계셔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일이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. 원전 마피아 수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. 탄소 중립을 토론하는 모임에 탄소 중심이라 적힌 마스크를 이걸 애교로 봐야 되는지 개그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과연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특수검사의 수장을 지낸 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그래서 정치 중립을 금과 옥조로 삼아서 검찰을 지휘하셔야 될 분이 정치 중심으로 일처리를 해오셨던 건가요? 이제 좀 그만 웃겨주시기 바랍니다.